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이제 대역국 코스 마지막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남았습니다. 아까 그 썩은 두부 가게 하고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. 이곳 배의 특징이라면은 아까도 부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동남아나 이런 데처럼 디젤 엔진을 써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쪽은 거의 다 전기 엔진을 씁니다. 그래서 속도는 상당히 좀 느린데 상당히 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라 유람선 같은 경우도 보면 기름이 둥둥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거리고 이곳은 뭐 거의 간단하게 배를 타는 정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코스 여정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시면서 대역국 코스 마지막 단계 입문하겠습니다.